여러분들 드디어 제 4회 킹 오브 파이터즈 13 짬청자들로만 이루어진 솥밥 대회가 드디어 또 이렇게 열리게 되었네요. 오늘은 석류주스가 없어서 토마토로 대신해봤는데 제가 토마토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오늘은 들고만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오늘도 재미있는 경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즐거움을 위하여 모두 Cheers! 에코! 격겜 어느 정도 그래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마음대로 무제한급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짜 무제한입니다. 이거 달리기 콤보를 완성시키나요? 이거 정말 대단해요. 이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히트 확인까지는 없고 이제 고인물의 시선에서 보자면은 이야 이거 모콤까지 완벽합니다. 이거 하지만 삑살.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검증된 짬청자들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격겜 진짜 싹 고인물들이 올 수는 없는 대회예요. 급해진 것 같아요. 일단 막 드롭게 된 것 같은데 하지만 테리보가 여기서 사이키 모컵! 설마! 멋쟁이 콤보 들어가나요? 마무리가 여기에서 밝기 촛불까지 딱 마무리가 멋들어지게 들어갔으면 끝났는데 진짜 아쉽습니다. 하지만 벌써 멋쟁이가 나와버렸고요. 이게 지금 바이스가 훨씬 유리한 상황은 맞아요. 유리한 상황은 맞는데 이게 베니마루가 점프가 굉장히 빨라서 운영으로 승부를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바이스가 이게 대공이 약한데 이렇게 막 지르면 안 됩니다. 지금 자 어떻게 해서든지 날 먹으면 안 돼요. 잡습니까? 자 이거 드라이브 캔슬 기라 다 쏟아야죠. 아니 뭐야. 자 그렇죠. 여기서 다 쏟아야 됩니다. 중단 나가네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될지 자 일단 무조건 쳐내죠. 자 여기 자 이게 뭡니까. 갑자기 그냥 생지상 CD를 맞고 게임이 끝난다라. 역시 우리 귀염둥이들 답네요. 그니까 집 사장님은 토마가 다 토마토란다. 자, 부금이 이거 B타입이에요. 좀 즐길 줄 아는 이 부금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 이게 사이키가 B타입이 좋거든요. 자, 과연 우리 아니 근데 이거 뭐냐 여기에서는 니가 플레이를 좀 안 하시는 건가요? 이 불쌍맨 드림트리 씨 어떻게 된 일이죠? 라고 말을 하자마자 백백합 이거 뒷백합 100만번 개많이 하죠. 자, 이 아주 극혐 플레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극혐 플레이가 내가 할 때나 극혐이지 지금처럼 볼 때 너무 재밌거든요. 이게 왜 여러분들이 그 불쌍맨 드림트리 씨한테 제가 당할 때 그렇게 좋아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너무 재밌네요. 이거는 지금 사실상 상대하고 있는 잠자는 멍멍이님 빼고는 나머지 인원은 다 즐겁거든요. 아 이게 너무 재밌을 줄이야. 아 이게 제가 당할 때는 진짜 솥 같았는데 이거 남이 당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래 저 플레이야. 저 뒤로 갔다가 장풍만 썼다가 구르기로 앞으로 가고. 아이고 진짜 이거 물론 당하는 지금 그 잠자는 몽몽이님은 지금 속에서 촛불이 나겠지만 족장이 터지겠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 그 대진포가 그렇게 돼버린 걸 어떡해. 나더러 어떡하라고. 그 운이 나쁜 거야. 원래 대회는 다 운빨이 있는 것기도 맞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나마 13은 구르기가 좀 구리니까 그거 그냥 그거 감안하고 플레이. 오우 체어샷 마려워. 오우 체어샷 마려운데 너무 재밌다 글쎄. 이거 타쿠마 어떡합니까. 타쿠마 니가 와도 잘하는데 이거 이제 진짜 큰일 났어요 지금 이제. 자 자 도망갔다가 20부각 자 98을 보는 듯한
플레이 아주 좋습니다. 자, 과연 이거. 어머, 어떡해, 진짜. 천일 나겠다. 아, 너무 재밌어, 근데.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재미있는 걸 여러분들을 그동안 즐기셨었던 건가요? 진짜 여러분들 좀 너무하네요. 어, 너무 재미있는데 이거 진짜 너무 꿀잼이잖아. 구구까까 열심히 하고 있는 거겠지? 오, K가 나오다니? K는 정말 이번에 대회에서 K 고른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 K가 나오네. K가 또 되게 어려운 캐릭이거든요. 와! 나니! 아, 이거 기만 있었으면 딱 멋있게 4매까지 가는 건데 너무 아쉽다. 그래도 방금 너무 멋있었어. 귀엽님, 잘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화려한 유튜브 각이 하나 나왔네요. 박수! 자, 해쳐버려! 야채! 뭐 하는 거야? 이거 우리 미자 친구도 만만치가 않아. 끝까지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은 걸. 그래, 어떻게 이렇게 다들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지? 자,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지?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지? 아우, 즐거워. 긴장해버렸을까? 미키 미자 친구, 누나 믿어. 콜라보코. 그렇지, 지금! 콜라보코! 콜라 구석콘! 콜라 구석콘!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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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나, 이키마스! 아테나, 이키마스! 공간이 채워지는 걸 기대할 만하면 빠져나가는 게 쓸모없는 것들. 하지만 상쾌! 쓸모없는 것들! 어? 죽여버려 빨리! 볼 것도 없으니까! 죽여버려! 뭘 하든 간에 알겠어? 무엇이든지 내놔! 나? 이 즐기는 거 아주 좋아! 좋다 좋아! 그렇지! 그렇지! 상쾌! 아니야, 됐어, 충분히 했어. 아니야, 이걸로 나 만족해. 어, 나 만족할 수 있어. 응,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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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다, 좋아. 에코! 아직 Q가 유리합니다. 이건 데미지를 빨리 줘야 돼요. 저 드라이브 게이지가 차기 전에 어서 좀 데미지를 줘야 됩니다. 이게 베니마루가 진짜 좋은 캐릭인데 저 점프가 진짜 빠르고 높고 높은데도 빨라가지고 이게 진짜 군대공 싸움이 좋고 역가드가 되게 잘 나요. 그리고 되게 잘 따라옵니다. 한마디로 무쌍맨 드림트리한테는 조금 약점 안 좋은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잘 따라오니까. 오,
오프라인 경기였다면 유튜브 하이라이트에 스웨어샷이 나올 수도 있었겠네요. 아, 하지만 그거는 만약에 나오면 제가 책임져주죠. 형사처벌은 제가 책임져주잖아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아키님이 이렇게 5점을 먼저 따고 불쌍맨 드림트리를 떨구고 맙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대망의 킹 오브 파이터즈 13 제4회 솟밥대회, 깜청자들이 이렇게까지 고군분투할 줄은 몰랐다. 드디어 결승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승전 30만원을 가져갈 사람은 누구? 그리고 안타깝게 20만원을 가져가게 될 사람은 누구?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많은 고수들을 뚫고 여기까지 올라온 짬청자 고수들, 자, EX 속도 지르기가 전혀 통하지 않고요. 네, 지금 결승전입니다. 야, 이거 EX 에보니하고 부르는 걸 캐치를 해? 와, 아니 이거 진짜, 야, 이거 EX 코러스 대학으로 다음에 저 강제를 되게 잘하신다. 아, 저거 진짜 웬만하면 좀 못하는 건데. 하지만 칭찬하자마자 왜 죽으셨지? 이게 죽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자, 일단 구석에 뭐 좀 몰아넣는 라이덴. 하지만 픽 서로 한 번씩 픽 나고요. 지금 살짝, 자, 역가드 훌륭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엔 역가드 아니죠? 자, 하지만 구석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라이덴. 자, 자, 공중잡기 하려고, 그냥 잡기였나? 어쨌든 간에, 자, 공중잡기 나오죠. 자, 역가드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마무리. 없는 약속일 수도 있겠지만. 그 끝날 파트를 좀 기다려보시죠. 자, 말씀드리는 순간 캐리에 모드 콤보가 삐게 나면서, 매튜도 모드 콤보가 삐게 나면서, 이렇게 아키님이 점수를 따가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해요, 지금. 근데 이효리가 또 겁나 잘 패기 때문에 사실 기본 깃발 자체가 이효리한테 잽이 안 되거든요. 이 테리 보호가 됐다면은. 아니, 정말 그냥 막 가서 하이피고 막 꼭 잡아버리면 그냥 끝나는 건. 여기에서 역할도 콤보 들어가나요? 콤보 들어가요. 아, 여기에서 이제 기가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마무리는 안 되는 느낌. 자, 3대1. 아, 약간 슈퍼모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런 게 있어요, 막. 찾아봐. 자, 역카드가 삥난 모습이고요. 네, 그러니까 5점을 먼저 따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5선은. 자, 과연 지우, 과연 사이키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빨리 그냥 저렇게 쳐버린, 자, 구석 마무리 되나요? 촛불!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 사실 이거 썬더킹님이 1점 더 따갈 수 있거든요. 네. 자, 하지만 피카츄 만만찮습니다. 혼났어요 지금. 야, 베니마루 잘한다. 진짜 준냈어요. 얘를 베니마루를 쉽게 잡는다. 베니마루보다 세다. 이러면 개캐. 근데 이효리가 개캐잖아요. 베니마루 따위는 안 되지. 자빠져 있어.
불포포 맛이나 보라고! 아, 수명 원아! 신의 이게 이효리입니다. 개캐 판도끼면은 판도끼답게 짜져있어! 개캐니 모셨잖아. 뭐하는 거야 지금. 어? 진범이는 눈이 하얗잖아. 얘는 눈이 빨가니까 홈컴이겠지. 자, 속고! 하지만 공중잡기 여기서 역가드. 자, 비난기였죠 방금은. 아, 이거 세게 맞아요. 이거 피 많이 납니다. 자, 역가드. 방금은 매튜어가 진짜 잘 밀렸어요. 왜냐면은 라이덴이 이렇게 툭툭 건들고 달려왔잖아요. 이거 달려와서 잡겠다라는 뜻이었는데 매튜어가 잘 긁었어. 커트 진짜 잘했어. 어, 다시 사라졌어. 기잡? 아니, 기잡 심리 진짜 좋아. 아, 여기서 3타까지. 아, 지르기까지. 아, 이렇게 제 4회 솥밥 대회 결승전 4대 루갈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4대 루갈은 아키님이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방의 또 다른 이벤트. 항상 루갈들이 나오면은 선배 루갈과 후대 루갈은 한번 붙는 그런 습관이 있죠. 자, 우리 방의 문화 루갈 대전. 자, 4대 루갈 대 3대 루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습관이래? 관습이라 그랬잖아. 못 봐라. 약자 괴롭히네. 허허, 이거 3대 루갈 어떻게 된 거지? 그때 이후로 연습을 안 한 걸까? 3대 루갈 왜 이렇게 허약해졌지? 건방지네. 이렇게 약자를 괴롭히다니. 이 정도 되려면 2대 루갈이랑 붙여야겠는데? 4대 루갈은? 아니, 4대 루갈 좀 세잖아? 아, 이 정도, 이 정도면은 한 2대 루갈이랑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어. 아, 약간 3대는 1대랑 붙이고, 왜냐면 1대 3대가 좀 약하거든? 2대랑 4대가 좀 세니까 2대 4대를 붙여야 되나봐. 어. 대회 홀수 짝수 모집들이 다르잖아요. 그래? 내가 우연치 않게 홀수는 약하고 짝수는 세게 하고 그렇게 돼버렸니 얘들아? 난 사실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나봐. 그래? 홀수가 약자고 짝수가 강자야? 어, 내가 그러면 그거 다음부터 좋은 그 컨셉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냥 그렇게 하자. 아니야, 이거 꺼! 이거 너무 안되겠다 이거. 저 4대 루갈 저거 2턴에 도발 거네 저거. 미친건가 저거? 아니, 도발을 쳐 걸고 앉았어. 무슨 하스딘거야? 아, 나 꼴봤네 진짜. 아, 너 2대가 그렇게 하다가 나한테 개빨린거 기억 안나니? 아, 얼척대기가 없네 진짜. 우와, 상대해주지. 아, 진짜 안 그럴라 그랬는데 이거 자꾸 나를, 아니, 오미자 짱가를 자꾸 이렇게 막 소환을 해. 무슨 북토 타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야. 아, 진짜 기가 막혀서.
예, 몇대 누갈드라. 우승했으면 돈이나 받고 이제 빨리 그냥 퇴장이나 해. 그게 너희가 할 일이야. 아, 승질나게 하네 진짜. 돈 받고 그 퇴장할 일이 너희가 할 일이지. 얘 자꾸 이렇게 까부는 게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아, 진짜를 보여줘야겠네. 보여주고 그게 다니? 보여주고 그게 다냐고 내가 묻고 있잖아? 어? 내가 묻고 있잖니? 친구야? 밟아버리기! 빼기! 오늘 이렇게 토크가 오랜 이렇게 되잖아. 뭐하는 거야 지금? 격투 포켓몬이 어쩌고 저런데? 내가 격투 포켓몬이야? 내가? 재밌어! 재밌다고! 아, 짜증나. 뭐하는 거야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오, 무서운데? 어? 제발! 이게 넘어가네? 아, 진짜 꼴바다. 너 기본기로만 상대해줄게. 기본기로만. 꺼져. 아, 시시하고. 하, 자빠져 있도록 해. 아직까진 무리야. 98에서 실버였던 내가. 야, 너 한 번 더 하겠다고? 아, 뭐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아, 좋아. 내가 좀 약한 캐릭터로 해줄게. 그러면 주캐 너무 심했고 나 이군이 없는데 그냥 약한 캐릭터 해줄게. 내가 잘 못하는 애들 알았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진짜. 나 또? 아, 왜 이거 나? 아, 이거 안 썼어! 그치, 그치? 아, 그치, 그치인지 모르겠어. 못 봐라? 못 봐라, 이거? 편하게 안 해? 아니야. 오케이, 알았어. 아, 나 원래 다른 캐릭터 잘 못해. 국밥이야. 양심 없어, 이거. 잡아봐! 잡아봐!
나다. 어? 아, 나 이거 진짜 꼭 이렇게 못하는 캐릭터 하면은 애들이 기어 오른다니까. 너무 꿀바다. 어? 맞아. 막치게 하고 있어. 뭐야, 베니마루? 상대 줄게. 점프. 숨숨. 진짜 이거 어이가 없네. 아, 한 번 더 보여줘? 아, 들어오면 보여줄게. 유튜브에서는... 아, 들어오면 본캠 보여줄게. 아까처럼 멋진 모습. 이봐, 시멘트랑 통상틀 얼른 가져와. 오미자 사장님 누워계시잖아. 아, 얼른 얼른. 진짜 재미있네. 재미있어. 어? 원군은 제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패기에 눌렸습니다. 하지만 원군 말고는 제 아래군요. 아, 저는 원래 이거 빼고는 잘 못해요. 나 원래 3회봐밖에 안했어. 옛날 영상 쭉 봐봐. 너무 늦었다. 이제 죽음을 맛보게 해. 너무 늦었다. 다 뒤졌어. 돈에 꺼. 늦었다 이제.
말고 죽어줬으면 좋겠어. 너무 화날 것 같으니까 말이야. 알겠어? 나를 흥분시키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짜증나게 하잖아. 아, 사이키 잡은 거 칭찬해 줄게. 사이키 잡은 것만으로도 칭찬해 줄 수 있어. 아, 소아야, 너 왜 그랬어, 진짜? 어? 소아야, 너 진짜 왜 그랬니? 너 그러면 안 돼. 어? 너 힘 조절을 왜 못한 거야? 어? 이 못된 녀석. 너 진짜 못된 년이야, 진짜. 아, 나도 멀었군, 멀었어. 아, 난 너무 멀어버렸어. 내가 너무 그거 했다. 너무 막혀줘버렸다. 발차기 감전사기 감전사기